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MORP라는 걸로 해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none이라고 하면 이 품사 형태가 아니고 이 중에서 none 단어만 뽑아서 쫙 정렬이 됩니다. 훨씬 더 간편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명사 형태로 쓰고 싶으신 분은 포스를 쓰지 말고 여기에 이거를 none 형태로 해서 뽑아주시면 그냥 바로 명사 형태로 추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명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드젝티브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사 verbs가 동사인데, 동사가 눈에 안 보이네요. 일단 요거로 볼게요. 여기서 형용사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특이하지만이라든가 뒤로 보시면은 이제 동사 원형이 여기 보시면 안 되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붙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사 형태에서 우리가 R에서 형용사나 부사를 원형으로 바꿔줬던 게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R에서 해보신 분들은 뭐냐면 안 되는 이라는 게 이제 형용사 형태 또는 동사 형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원형 형태로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 이었습니다. 이것도 동사 형태네요. 근데 이었다, 이었습니다. 뭐 이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형태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 동사의 형태의 원형을 우리가 찾아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명사에서도 보면 그 복수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정리해 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텍스트에서 storm이라는 게 있습니다. storm을 true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동사 원형 형태로 얘가 다 바뀌면서 출력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특이하다. 뭐 이렇게 특이하지만은 특이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storm 형식을 true로 해주면 좋겠죠? 언제요? 동사랑 형용사까지 같이 추출해서 사용할 때는 이 storm을 true로 해주는 게 원형 형태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가 깔끔해집니다. 자, MORP라는 것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전처리 작업할 때 우리가 형태소, 품사 태깅까지 들어가는 거고 이제 거기서 단어만 추출해내야 되겠죠? 태깅 하는 거는 버리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작업이 또 이루어지는데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더 작업을 해줍니다. for, 그 다음에 word,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해볼게요. tag, 이렇게 분리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글자와 tag으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가로를 이용을 해서 명사, 단어, 그 다음에 태깅 형태 두 가지가 왔는데 이거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드와 태그로 우리가 값을 받아오는데 in 해서 MORP 아까 전에 우리가 받았던 거 있죠? 이 안에 워드와 태깅 형식이 동시에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받아오고요. 자, 그 다음에 처리해 줄때 우리가 거기서 태깅 중에서 명사와 형용사, 동사 형태만 추출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if 구문을 이용해 볼게요. if 그 다음에 여기서 태그가 태그 값이 noun 명사 형태이거나 또는 태그 형식이 형용사 동사일 때 verb 그 다음에 오와 태그가 우리가 형용사이니까 adjective 탭이 아니고 태그죠? 태그가 adjective 일 때. 자, 그래서 명사 형태, 동사 형태, 형용사 형태의 태그만 뽑아서 우리가 값을 갖고 오면 되겠죠. 저장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갖고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태그를 갖고 온 다음에 우리가 이름절은 빼줘야 됩니다. 이름절은. 그래서 end로 연결해 볼게요. end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len 해주고, 거기에 word 값이 1 이하인 거는 다 제거해 줘라.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end,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워드가 not 해주고요. in stop was 이렇게 해주면 뭐냐면 not in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거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R에서는 anti join이라는 걸 통해서 stop word를 정해주고 그 단어를 제거해 줬죠. 여기서는 stop words를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줄 건데 조금 있다가 stop words 불용어를 만들어서 우리 특히 단어 정리한 다음에 필요 없는 단어들을 제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stop word를 만들고요. 그 stop word 안에 있는 거에서 not이니까 그거 아닌 것들을 여기 있는 것들은 word에서 not in이니까 제거해 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if 구문을 또 실행을 해 주시면 for 다음에 if 구문을 또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word underbar list 우리 아까 전에 만든 거 있죠? word list 여기에 점 우리가 append 해주고요. 그 다음에 word로 이렇게 값을 불러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어가 다 처리가 되겠죠. 처리됐으면 우리 제일 마지막에 word underbar list 값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처리 작업이 들어가고 명사, 형용사, 동사의 형태소 분석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 여기 나오네요. 이제 금방 나왔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태깅 형태가 다 빠졌죠.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MORP에서는 형태소 분석해서 포스 시스템에 의해서 워드와 태그로 구분해 준 게 여기서 들어왔고요. 여기는 그 중에서 워드 값만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요 태깅 값은 다 제거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로나 당연히 명사 형태니까 코로나 명사만 갖고 왔고요. 팬데믹, 상황, 사람, 모의, 그 다음에 안되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사와 형용사 형태를 스톰 형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다 나옵니다. 그죠? 하다, 있다, 불편하다, 원형으로 다 나오죠? 자, 명사, 동사, 형용사로 이제 분리를 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단어 빈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시고 자, 여기서 단어 빈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빈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까지 같이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워드 클라우드를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의 숫자를 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숫자 센 걸 한번 저장을 해보기 위해서 워드 프리퀀시라는 우리가 하나의 그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중에서 우리 NLTK라는 우리가 패키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단어를 카운팅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쉽게 작업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NLTK. 우리가 프리퀀시 디스턴스 프리퀀시 스타디스트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워드 워즈 언더바 리스트를 이렇게 해주시면 요 값들이 자동으로 여기에 이렇게 카운트가 됩니다. 그죠? 이제 쉽게 이렇게 바로 카운트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를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워드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워드 해주고요. 우리 워드 언더바 프리퀀시 점 우리 ky 키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 요값만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요 단어값을 갖고 오고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그 데이터 테이블 형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워드를 뽑아 갖고 오고요. 요 값만 뽑아 갖고 와서 우리가 테이블 형식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프리퀀시 디스트 형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장이 됐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테이블 형식으로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워드 추출해 주고 숫자 추출해 줘서 이거를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주고요. 프리퀀시는 워드 언더바
프리퀀시점 우리가 밸류즈 밸류 해주시고 요거는 우리가 리스트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트 형태로 해서 이렇게 초출해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워드 그 다음에 카운트 언더바 df로 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을 해 볼게요. pd.데이터 프레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구한 워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값 프리퀀시 값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인덱스 값을 이용을 해서 인덱스 값을 넣어 주겠습니다. 인덱스 값은 우리 워드와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리퀀시 이렇게 해서 넣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줘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빠졌네요. 밸런스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보기 어려우니까 요거를 가로 세로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트랜스포즈 해주시면 가로 세로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그냥 출력해주면 안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솔팅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솔팅을 해주는데 우선순위별로 솔팅을 해주겠습니다. 자, 워드 카운트 df 해주시고요. 점 솔트 언더바 밸루즈. 자, 이제 익숙하지요. 우리 이미 계속 해왔던 거니까. 자, 그 중에서 바이 해주시고 얘를 우리가 프리퀀시별로 해주시면 우리가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 프리퀀시로 우리가 순서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센딩, 디센딩 해줘야 되겠죠? 여기다 바로 붙여 쓰겠습니다. 자, 어센딩 해주고 얘는 false 해주면 우리 디센딩에서 역순으로 가죠. 그 다음에 얘를 저장할 때 저장을 바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in place 해주시고 얘를 true로 해주면 솔팅해주고 솔팅한 값을 계속 유지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값들이 뜨네요. 그죠? 하다가 제일 많이 나오고 수업, 좋다, 있다, 교수 요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요런 값들이 잘안 보이니까 우리 상위 몇 개의 그래프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50개만 뽑아서요. 자, 여기서 plt.rc 해주시고 우리 폰트 해주시고 우리 앞에 해주신 거 알죠? 패밀리 해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나눔 그다음에 바른 코딩 이렇게 해서 한글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figure 해주고요. x 그다음에 plt.sub 플롯 해주고요. 일단 피겨 사이즈를만 우리가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15, 5 정도로. 아, 좀 길게 해야 되니까 15에 1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SNS 점 세트 해주고요. 폰트 스케일을 일로 한번 조정해 줄게요.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X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SNS.bar 플롯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Y 값은 우리가 워드로 해주시고, SNS고요. 그 다음에 X 값을 우리가 프리퀀시 해주시고, 우리가 데이터는 워드 언더바 카운트 언더바 df 중에서 우리가 100개만
뽑아 올게요. 100개 정도만 뽑아서 이렇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다음에 plt.show 해주시면 자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찍히죠. 그죠? 하단 이렇게 쭉 나왔죠? 자, 한 20개로 늘려볼까요? 좀 길게 해서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다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하다, 수업, 좋다, 있다, 뭐, 교수, 강의, 해주다, 학생, 이렇게 되어 있죠? 설명드린 거 보시면, 이렇게 동사의 원형으로 추출이 됐다라는 거 하나하고, 스톰을 true로 해주면, 그 다음에 교수와 교수들, 교수님, 이렇게 복수 형태에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원형으로 다 추출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라는 걸로 자동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형 형태로 이렇게 추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추출이 되어 있죠. 학생들도 복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학생으로 다 통일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여기 스톰 값을 이용을 해서 true로 값을 해주면 원형하고 이런 것들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너무 많게 일반 단어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라는 거를 제거해 주겠습니다. 하다, 있다 이런 단어들은 제거를 해 주고요. 우리가 분석하는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다, 있다 이런 것들은 제거해 주겠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업하고 강의가 있습니다. 수업하고 강의는 같은 단어인데 동의미어인데 수업도 있고 강의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통일해서 수업이라는 걸로 통일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위에 올라가서 형태소 분리 및 부용어 처리 전에 사전에 전처리 작업한 거 있죠?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전처리 작업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전처리 작업 중에서 우리 동음이의어를 처리해 볼게요. 동음이의어 처리 자 요거를 복사해서 써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동음이의어 자 처리해 주겠습니다. 자 동의미어 중에서 우리 뭐를 제거해 줄 거냐면 여기서 자 우리가 강의를 수업으로 통일해 주겠습니다. 동의미어 그래서 강의를 전체적으로 수업으로 다 통일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미어 처리해 주고요. 자 실행해 주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잘 안 보이겠죠? 뒤에 가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동의미어 추가로 처리해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이제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막 찾아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뒤에 다시 그래프나 표를 보고 또 이상한 거 찾으면 여기서 또 정리해 주고 또 찾아서 또 정리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수십 번 반복을 해줘야지만 완성이 됩니다. 한 번에 완성이 안 돼요. 분석해서 여기서 처리해 주고 또는 뒤에 가서 워드 클라우드에서도 우리가 처리했는데 우리가 뒤에 가서 토픽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의미 연결망 분석에 가서 분석해 보면 거기서도 또 이상한 단어들이 또 나옵니다. 그럼 그걸 보고 다시 와서 여기서 또 처리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계속 반복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여기서 불용어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하다가 있었죠? 하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있다. 또 우리 또 되어다. 아까 전에 안 봤지만 되어다라는 것도 말이 이상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분석을 했으니까 요거는 스탑워즈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리가 다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안 보이니까 뒤에 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단어 빈도 분석 처리해 보시면 이제 없어졌죠. 그죠? 수업이 1800개로 갑자기 늘어났죠. 강의랑 합쳐졌고요. 하다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눌러보시면 우리가 쭉 보시면 수업, 좋다, 교수, 해주다, 학생 이렇게 해서 우리 위에서 삭제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수업을 이제 쓸지 말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수업을 그냥 계속 가는 걸로 해서
여기서 넣어볼게요. 쭉 보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 단어를 꼭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교수나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단어라고 생각이 되시면 빼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가 분석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면은 계속 살려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연습이니까 디테일하게 안 하고 그냥 하는 연습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의미어 처리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불용어 처리해 주는 것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단어 빈도 분석이 이제 끝나면 우리 워드 클라우드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빈도 분석 끝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숫자 형태로 정리해 주는 것도 하나의 그래프로 정리해 주는 방법이지만, 또 많이 쓰는 게 워드 클라우드로 정리해 주는 게 있었죠. 예,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로 정리해 주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5번 우리 워드 클라우드 하는 방법입니다. 자, 워드 클라우드 하는 방법인데, 이 워드 클라우드는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처리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딕셔너리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카운트가 좀 다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단어 빈도 분석에서 썼던 요 프리퀀시 카운트를 쓰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또 포맷이 틀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좀 써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워드 카운트 가지고 여기는 DF를 좀 빼줄게요. 헷갈리니까. 여기서 카운트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카운터네요. 카운터 해주시고, 워드 언더바 리스트. 우리 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면 워드 카운트 형태가 요 카운터 형식으로 해서 또 다시 나오죠.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형식을. 그래서 워드 언더바 카운트, 여기서 카운트에서 우리가 단어가 일정 부분인 것만 뽑아올게요. 여기서 100개 하면 상위 100개만 뽑아오는 겁니다. 그죠? 자, 상위 100개만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워드 언더바 카운트에서 보시면, 자, 그래서 상위 100개 단어만 추출해 갖고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요거를 찍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50개만 워드 클라우드로 찍어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50이라고만 써주면 되겠죠? 우리가 중요한 단어만 표시해 주면 되니까 너무 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 한글로 인식해 줘야 되기 때문에 폰트 형식으로 또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단어 빈도 분석할 때 요리가 여기 한글 인식해 주는 거랑은 별도로 또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 우리 import 해주시고요. 여기에 matplotlib 해주시고요. 점 폰트 언더바 매니저가 있습니다. 얘를 FM으로 불러 갖고 오겠습니다. 그다음에 폰트 언더바 패스를 지정을 해 주는데, 어디 거를 지정해 주냐면 슬러시 유저, 그다음에 슬러시 쉐어, 그다음에 폰트, 그다음에 트루 타입 그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그 시스템 자체에 있는 폰트를 갖고 오는 겁니다. 나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문자로 나눔 발음 고딕점 TTF로 인식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폰트로 인식해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워드 클라우드로 형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 해주시고요. 자, 객체를 우리가 워드, 그 다음에 클라우드
또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일 먼저 폰트 언더바 패스를 위에 우리가 만들어졌던 요 패스로 이렇게 갖고 오게 됩니다. 요거를 여기다 그대로 입력해서 써도 되는데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위에 이렇게 변수를 지정을 해줘서 간단하게 넣고 갖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면 이 옵션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해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맥스 언더바 폰트 언더바 사이즈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를 우리가 100으로 놓고 보면 이 전체 큰 걸, 제일 큰 거를 가장 큰 단어, 여기 보면 이제 수업이라는 단어를 100으로 고정시켜 놓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자, 모두 클라우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값을 세팅해 주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 위에 만들었던 여기 객체 만들었던 거 있죠? 얘를 불러 갖고 오고요. 점 제너레이트 해주시고 from frequencies라고 해주시면 얘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있는 값을 우리가 갖고 올 때 딕셔너리 값으로 처리해줘서 갖고 오겠습니다. 워드 언더바 카운트 해주면 워드와 위에 있던 값들을 딕셔너리 형태로 해서 워드와 카운트 값을 처리해서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 여기서 쓰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우리가 처리해 줘야지만 되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plt.figure 해주고요. figure size는 우리 크게 해볼까요? 뭐 10하고 8, 가로 세로 10대 8로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x를 우리가 up으로 해줄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축이 필요 없죠. 축 이름하고 이런 것들 넣으면 안 되니까 축을 빼주고요. plt.imshow 해주시면 이 그림이 그려줍니다. 클라우드 얘를 그림으로 찍어줘라 해주고요. plt.show 해주면 자,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워드 클라우드 형식으로 해서 위에 나와 있는 요거를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 형식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줬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저희가 제가 쓰는 게 이제 다크 형식으로 뒤에 배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오고요. 이거를 뭐 흰색으로 해줄 수도 있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해줄 수도 있고, 위드하고 하이하고 가로 세로도 조정해 줄 수가 있고, 뭐 다양한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옵션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인터넷으로 뒤져보시면 다양한 옵션들이 있으니까 그런 옵션들을 한번 보시고 실습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형태소 분석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한 걸 가지고 단어 빈도하고 워드 클라우드 분석하는 걸로 우리가 실습을 해 봤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요걸 이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방법들을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